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띵크가 많으신 우리 전승지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은 굿 띵크, 좋은 생각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나쁜 생각 없어요. 나쁜 생각 없는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일주일 동안 또 저희가 잘 정리해야 될 지수들, 지표들 잘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뭐부터 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한 주간 동안 좀 긴장했습니다. 왜요? 제가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아, 재택 걸려있었죠? 재택. 에이. 네, 놓쳐가지고. 작가님이 이참에 푹 쉬시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무슨 말일까? 계속. 아, 이참에 푹 좀 쉬세요?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특히 50대 이상한테 있잖아요. 네. 아이, 푹 쉬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인사말로 푹 쉬세요 이런 거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아, 이참에가 특히 또 핵심이었던가요? 이참에?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푹 쉬시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잘 쉬셨던 거죠? 그래서 회사도 못 가신 거예요? 네, 회사에서 구내식당에서 한식 코너를 먹어가지고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아, 한식 코너. 거기에서 뭔가 확신자 같은 게 있으셨던 모양이구나. 회사분들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셨습니다. 아, 한식 코너만 먹었다고 집에서 에이. 쉬냐? 네. 되는 잘... 분들은 한식을 늘지. 자, 그러면 우리 또 주간 또 일간 동향들 한번 쭉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반짝이는 날씨처럼 희망차게 2분기를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이유는 사실은 뭐 연준 이제 관계자들의 발언이 최근 1, 2주 내로 굉장히 더 온건해졌다는 거, 그리고 뭐 서비스업 지표 좋게 나온 거, 뭐 이런 좀 이유들을 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새로운 분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렇게 뭐 그 시장을 이끄는 플레이어들이 좀 2분기는 좀 위험 선호, 뭐 약달러 이쪽으로 한번 끌고 가볼까 네. 하는 좀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는 1.1% 올랐고요. 특히 나스닥이 2.6%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안정세를 보였고 달러 지수는 1%가량 약세를 나타냈고요. 네.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 이제 상품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반길만한 뉴스 같긴 한데 뒷부분에서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리싱크는 좀 서버 좀 확보 좀 하라고요. 또 다운됐잖아. 여러분 한꺼번에 만 명씩 들어가지 마시고 100명씩 좀 들어갔어요. 아니 무슨 뭐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리싱크 뭐 이거 뭐 광고만 하면 이렇게 다운입니까? 아, 답답합니다 진짜. 아이고. 아니 서버부터 리싱크에서 좀 사세요. 리싱크 몰 담당자는 서버 하나 좀 사고 확보 좀 하시지 그래.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다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가 대단하긴 하다. 서버를 다운시켜버리네. 아, 서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 집이 아니야. 진짜. 지난번에 업그레이드 했는데 또 다운된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동향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분위기가 좋았고요. 오늘 어제 밤사이 같은 경우도 일단 나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했고 네. 금리도 하락을 했고 뭐 달러 지수도 하락을 했고 뭐 주간하고 동향 비슷합니다. 뭐 유가를 제외하고 상품 가격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뉴스삼에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파월 의장이 좀 온건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회복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고르지 못하다. 나는 고르지 못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그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실업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온건한 스탠스를 보여줬고요. 어제 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뭐 인플레가 4%에 간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거고 일단은 정말 인플레가 이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온건한 스탠스를 취할 거다. 이렇게 3% 가도 안 놀란다고요? 4% 가도 안 놀란다? 일시적인 인플레 상승에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4%도 안 놀란다. 예. 네. 얘기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네. 섹터별로 보시면은 일간으로 이제 대형 기술주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IT 섹터의 그러니까요. 이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게 사상 최고가요. 에이. 대단해. 사상 최고가 가고 네. 있는 IT 예. 통신 서비스 뭐 이런 데가 좋군요. 경기 소비지들도 예, 괜찮고 유가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 유가 에너지 섹터는 좀 안 좋았고 뭐 금융도 그냥 그랬고 헬스케어도 일간으로는 일단은 좀 이제 거의 IT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시면은 일단 에너지와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래도 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네. 했고 또 경기 민감주들도 동반 상승 뭐 탄력은 약했지만 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회사별로 좀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예, 예. 어제는 애플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애플이 1.9% 상승을 했고 뭐 테슬라야 워낙 변동성이 큰 주식이다 보니까 뭐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더라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대형 기술주도 애플, 알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와, 이런 5-6%씩 다 올랐네요. 예, 오랜만에 보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좀 바이든 새롭게 그동안 못 올라서 좀 연초에 올랐던 주식들, 뭐 보잉이나 GE나 이런 또 바이든 행정부에 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의 예. 주식은 좀 완만하게 예, 오르는 네.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이제 환율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달러는 사실은 1분기는 또 갑작스럽게 달러 방향성이 변하면서 또 시장이 놀랐었는데 2분기 시작은 달러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나 빠졌어요? 예, 1%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특히 또 유로 같은 경우는 별 좋은 뉴스도 없긴 했는데 또 뭐 일각에서는 유럽이 뭐 지금 백신 보급 차질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뭐 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데서는 그래도 2분기에 다시 보급해서 여름쯤이면 집단 면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달러의 환율이 110엔 넘고 막 약세로 가다가 엔화 약세, 달러의 환율 상승세로 가다가 어제 그 미군이 흑해에 그 군함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미군이요? 네, 미군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우리 편 들어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군함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러면서 네. 이제 예나 같은 경우는 좀 안전자산 선 안전통화이기 때문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통화들도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특히 해알 같은 경우가 상승을 했고 원화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1, 2월에 막 혼자 약하고 혼자 환율이 네. 많이 올라서 좀 애를 네. 먹었는데 원화도 상대적으로 네.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예. 원자재 가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약 달러 흐름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강세를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다시 사이가 좋아지려고 막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첫 공식 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이란이 다시 사이가 좋아지면 네. 이란이 이제 수출 그동안 못했던 것도 수출하면서 이제 원유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네. 생기면서 네.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하는 거는 증시에 나쁜 것 같지는 전반적으로는 네. 그렇죠. 같진 않고요. 금리에 자극을 덜 주니까. 예, 맞습니다. 또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약달러도 있었지만은 그 칠레가 최대 정광 공급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달간 국경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이제 그런 수급 공급 차질 우려 이런 것도 반영하면서 네. 이제 구리값도 코로나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어. 예, 많이 올랐습니다. 난민은 아직 심각한가 봐요, 그죠? 사실은 최근에 뭐 심각하지, 참. 예, 아시아, 뭐 유럽, 미국도 사실은 완만해서 그렇지 다 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2분기에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될 만한 그런 부분들, 어. 2분기에 대한 기대. 뭐예요?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왼쪽 차트가 이제 주요국 이동성 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정상 생활에 복귀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서비스업 지표들 다 좋고 특히 이제 북반구의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런 그런 그 기후적인 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5월 되면 이제 집단 면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 네, 네. 뭐 나쁜 뉴스는 아닐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이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세계적으로 저축이 너무 쌓여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정부 소득 지원한 거랑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돈 못 쓴 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저축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2월까지 데이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뭐 물론 그 유동성을 나가서 소비에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주식 시장으로도 조금 투자 예, 흘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번째는 사실 지금 유로존에 대한 기대가 거의 바닥입니다. 유로존이 사실 백신 보급을 아, 좀 잘할 줄 알았더니 계속 차질이 있고 여기다가 재봉쇄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2분기에는 코로나 다시 이제 그 백신이 공급이 되고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네. 사실 유로존이 좋으면 사실 전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기대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연준인데 사실 이제부터 발표될 3, 4, 5월에 물가 지표들이 다 높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조금 더 온건한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우리가 2분기 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증시에 대해서 그래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상당 기간, 당분간이라는 것이 대체 얼마나일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연준이 상당 기간이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 이제 뭐 FOMC 의사록에도 있었고 여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뭐 상당 기간,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기까지는 좋은 결과를 확인하고 뭔가 정책 변화를 옮기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대체 그게 얼마쯤일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것 네. 같고요. 상당 기간 하여튼 내가 돈 줄이는 건 안 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약간 인플레를 보고 싶은 것 같고 연준은 인플레 아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고용이고 그냥 고용도 아니고 아주 취약계층의 그 실업이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예요? 언제까지? 예, 근데 사실 그 연준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옐런 의장이 2014년도에 그 테이퍼링을 하면서 그 테이퍼링을 끝내고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끝내고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그거를 갑자기 말 실수하면서 6개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제시 안 해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측해 볼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이제 왼쪽 차트 보시다시피 약간 이제 3, 4, 5월은 무조건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고요. 네. 이제 뭐 2월 CPI가 1.6% 정도 했는데 5월은 한 3.4%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한 2% 내외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은 여기다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제 연준이 말하는 고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고용이 그러니까 구인 그런 추이를 보면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진 건 사실인 것 같다. 고용 시장이. 네. 근데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이제 정부가 돈을 소득을 지원하다 보니 연준이 얘기하는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원받는 거랑 급여 받는 거랑 비교해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좋지 많지 않다 보니까 차이가 없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취업자랑 구인
추이를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원이 끝나야 고용시장에 뛰어들 것 같다. 원준이 말하는 그 취약계층들은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9월이 추가 실업수당 300불씩 주는 게 9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9월 좀 끝나야 이 사람들이 이제 고용시장에 막 이제 달려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에도 보면은 그 저학력이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시장에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엣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소득층인데 대출은 소셜 베네핏이라고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이렇게 생계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재난지원금 형태 뭐 요번에 그걸 준 거잖아요. 네, 체크를 몇 번에 걸쳐서 줬죠.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실업 상태를 그냥 스테이 하려는 그런 동기가 굉장히 강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딘가 가서 굉장히 저소득 근로를 사정해서 해야 되는데 호의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쨌든 뭐 소셜 베네핏 나오고 이런 게 사실 미국 사람한테 이거 뭉칫돈이거든. 이 정도도.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네. 그런 부류의 그런 그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미국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연준이 액션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추측하는 때보다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있다라고 네. 시장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생각한다. 네, 참 경제 이거는 너무 말들을 이게 좀 쥐어 짜낸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예. 아마 근데 이제 우리 제롬 파월, 제롬은 아마 자넷 앨런이나 전임자들에 비해서 말 실수를 굉장히 자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이 변호사거든. 변호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네? 상대방 말 실수를 잡아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학자들은 가끔가다 격정적일 때가 있거든. 야, 이런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다가 말실수 나온다. 말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좀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튼 뭐 연준의 입장이라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것 좀 짚어보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IMF 세계은행 충계 회의도 있고요. 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도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막 미국이 계속 나가서 이제 뭐 깽판 치고 막 네. 계속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다시 미국이 세계 중심으로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이제 옐런 의장이 이제 이번 G20 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을 정하자. 그래서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네, 21%로 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G20이 다 환영을 했고요. 네, 환영했어요? 네, 환영했습니다. 사실은 그 OECD랑 G20 같은 경우는 네. 글로벌 세제에 대한 그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거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 왔거든요. 네. 다국적 기업들이 그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좀 국제 조세 회피를 해 왔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각 정부가 필수 공공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네. 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이 필요한데 네. 기업들이 다 이렇게 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뭐 조세 회피처로 일단 뭐 본사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대응들을 하다 보니 네. 글로벌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다. 좀 맞추자. 예, 라는 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대략 지금 뭐. 이게 뭐 오디오로 듣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프랑스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법인세율이. 예, 예.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한 21에서 한 28 사이 정도 위치하고 미국이 이제 지금 현재 21 정도인 것 같고요. 예, 밑으로 쭉 가면 아일랜드부터 좀 많이 떨어지는군요. 10한 3% 되는 것 같고
헝가리, 스위스가 뭐 한 10%도 안 되는 한 7, 8%? 예. 요 정도 예. 아마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랑 뭐 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다 조셀 피처 이런 데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죠. 아, 예. 이런 데다 이제 본사 그냥 주소지 그렇지. 갖다 놓고 예. 네.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좀 힘 손을 잡자. 만약 이게 공론화되면은 지금 저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21%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 기업 그 주가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 그러니까 G20이 환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유럽이 환영했습니다. 이 옐런 의장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최저 세율을 아, 한국이 근데 이렇게 높아요? 한국은 근데 이, 여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각종 공제 같은 것들이 있고 아, 이런 게 있거든. 공제. 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게 좀 강한 나라죠. 네. 그죠? 네, 명목 세율은 높은데 네. 네. 치료 세율은 좀 낮을 수 있고. 치료 세율은 좀 네. 대충 숫자가 뭐 한 23, 4, 5 되는 것 같네. 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35%였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21%까지 네. 낮춘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높았고 사실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최근의 증세 이야기와도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G20이 그러면 그동안 어떤 것들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느냐.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과세권을 배분하는 거를 좀 다르게 하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본사와 뭐 서버가 있는 나라들에만 그 국가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됐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유튜브라고 하면 그렇고 SNS를 쓰는 그런 소비 예,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있는 나라. 예, 그런 나라도 이제 그 나라에도 과세 세금을 내야 된다 그 기업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과세 배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자는 거. 사실 옐런 의장이 21%를 얘기했는데 사실 G20이 얘기했던 건 한 12%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미국이 이렇게 나섰 작년에도 사실 그 유럽이 디지털세를 이제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막 미국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뭐 관세 올린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 미국이 나서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올 여름에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가 원래는 나오고. 트럼프 때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그래 하자 이렇게 된 거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극하면은 저기 미국으로 더 많이 돌아올 거고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뭐 증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증세를 했을 때 반대하는 것 그 의견들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세율이 낮지도 않은데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반대 근거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제 이 내용에도 여름까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금 문제도 살펴봤고요. 또 글로벌 자금 흐름도 이거 중요한 건데 짚어주신다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 우리나라도 이틀 뭐 네. 외국인 주식 자금 들어오면서 부총리님이 뭐 그 되게 외국인 자금 들어오는 거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펀드 플로우 중심으로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모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3월 말까지 더 데이터이고요. 근데 다만 아시아 나라들을 보니까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계속 주식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이 아닌가 뭐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펀드로 돈이 몰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선진국 주식형 주식, 펀드로. 네. 맞습니다.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가는. 예,로 보시면 되고요.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 채권 시장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반면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는 최근 한 달간 좀 주춤합니다. 일단은 브라질하고 콜롬비아의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중국인 것 같은데요. 중국이 그 외국인 채권 순유입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으로 외국인들이 채권 사러 들어간다. 예. 빠졌네요. 예, 3월에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채권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3월에 이제 미중 긴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미국 금리 많이 오르면서 미국하고 중국 금리 스프레드 준 것도 있었고 위안 환율 변동성도 있었고 네. 근데 이게 뭐 기조적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글로벌 네. 그 채권 지수들이 기술적으로 편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3월 한 달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은 이제 달러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거든요. 위안화가 그게 이제 그게 위안 국제화된 통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달러가 오르면 뭐 달러 위안환율도 오르고 추세로 가긴 할 건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 채권 자금이 뭐 급격하게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네.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대비 너무 약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좀 이미지를 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네, 네. 그 중국 외환 당국의 위안화에 대한 스탠스는 이제 달러 추세 따라가되 상대적인 위안화 약세는 막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전승지 그 수석님의 이 쭉 브리핑을 받다 보니까 네. 역시 저런 것 같네요. 저는 딱 보는 게 아 달러의 과도한 강세가 멈추고. 달러 인덱스가 1% 하락했고 미국 금리도 안정감을 가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이 비둘기적인 그런 스탠스가 재확인되니까 네. 사실 아유 조금밖에 안 오른 것 같지만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거예요. 나스닥도 이제 기다려. 나도 조만간 사상 최고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형들. 이런 상황이잖아. 네네. 그래서 그 펀드 플로우가 주식형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한국 대만에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례도 우리 티켓 순서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예, 네, 맞습니다. 네. 4월 들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까지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아,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이런 경우들 있잖아. 네. 자, 우리 순서가 잘 돌아올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삼성선물의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아까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아 분리라는 단어를 우리 승분리로 좀 해달라고. 잘 그걸 원한대. 아니 전분리 전분리 승분리도 뭐 아니 이제 어감이 승분리. 아 승이 더 좋습니까? 이길 승. 이길 승. 네, 승분리 승분리 네.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당연히 오시는 거죠? 네, 저 안 쉴 네. 겁니다. 예. 네. 네. 그 누구도 원치 않아요. 네, 꼭 안 쉴 겁니다. 이번에는 양식 코너 꼭 가시고. 네. 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지 누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어봐